요게 이제 제가 힘든 거죠. 직원을 설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. 이 두 가지잖아요. 제 책을 보시면 여기 다 써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.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무술인을 만나는 이유도 뭔가 답을 명쾌한 답을 얻고 싶어서 만나요. 근데 명쾌한 답을 안 주고 명쾌한 불안만 줘요. 그리고 이름 바꾸라 그러고 부족하라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. 명쾌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답은 누가 갖고 있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간단합니다. 내가 갑이 되고 내가 갑이 돼야 돼요. 내가 갑이 돼야 돼요. 갑이 되는 세 가지입니다. 사장님이 갑이라고 생각하면요. 사람이 붙어요. 이렇게. 그렇죠? 첫 번째, 돈을 잘 쓰면 돼요. 돈을 그러니까 많고 적은 중요하지 않아. 잘 쓰는 거죠.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. 예를 들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월급은 다른 회사 똑같이 주더라도 보너스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. 티나게. 저는 식사비를 기본급에 넣지 않고 내가 밥 사준다. 티나게. 그 돈을 자꾸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. 작게라도. 한 방에 빵 필요 없어요. 월급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티나게 써야 돼. 티나게. 작은 돈이라도. 뭐 가다못해 택시 타고 가 이렇게 딱 찔러주고 이런 짜잘하게 티나게 쓰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. 그 돈을 잘 쓰는 거. 효율적으로.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게 많으면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. 지혜. 지혜가 많으면 갑이 되겠죠. 뭐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. 아, 저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좀 많은 그 멘토 같아. 지혜. 이 두 개도 없어. 나 돈도 없고 공부하기 싫어.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. 아는 사람이 많으면 붙어요. 사장을 뵈니까 막 지인분들이 빵빵해 막 이렇게. 이런 거 있잖아요. 너 취업하고 싶어? 그 회사 전문애가 알아. 그럼 어떻게 돼 이제? 딸랑딸랑이잖아 이제. 근데 네가 하는 거 봐서 소개해 줄게. 내가 이렇게 막 소개해 줘. 그럼 열심히 하겠잖아 나한테.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고. 그러면 이제 전문님한테 얘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. 한번 만나주세요.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만나주는 거. 국가 먹고 지가 할 질문이고. 근데 그 사람은 전문 만나기 어렵잖아요. 이런 것들. 이 세 가지. 그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. 세 가지 중에 하나를. 없으면 어떻게 돼? 만들어야지. 세 개 중에 하나를. 그게 이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. 단, 갑질하지 않고 항상 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. 그게 되게 밥을 많이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그죠 그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건방 떨진 않잖아요 그죠 강의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자 두 번째 이제 좀 춥죠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